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7일 오후 5시입니다. 유동규, 김만배와 더불어 언론에 많이 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입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데 이분이 미국에 가 있다가 오늘 오후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귀국편 항공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남욱 변호사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입니다. 그러면 천화동인 4호는 어떤 회사냐? 이거 좀 복잡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성남의 뜰의 자산 관리 및 지분 참여자인 화천대유사의 자회사입니다. 뭐가 좀 복잡한데, 뭐라고 할까요? 김만배와 막 동업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체류 중이던 지난 12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요게 검찰에 출두하면 집중적으로 추궁될 항목인데, 그 대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JTBC 뉴스룸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화천동인 1호는 내 거다라고 말했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김만배 회장님하고는 솔직히 돈 문제를 갖고 몇년 동안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지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김만배 회장님은 돈 문제가 나오면 하루에 몇 번씩이고 입장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오는 거는 유동규 본부장이 실제로 본인 거다라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직접 유동규 본부장한테 들은 바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해명을 하거나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앵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녹취록에 김만배 씨의 다른 발언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분은 그 중에서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는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도 그동안 직접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욱 변호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녹취록에 있다고 하니까, 그분 이야기가 녹취록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맞을 텐데, 사실 저는 그분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녹취록에 있으니까 맞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 유동규인지, 누구인지는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저나 정 회계사는 저희끼리 이야기로는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못하지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건 김만배 이야기입니다. 김만배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비용을 저희한테 많이 갖고 가기 위해서, 저희한테서 많이 갖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앵커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앵커가 상당히 끈질기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앵커의 질문 방향은 이겁니다. 이 천화동인 1호, 이 김만배 씨 겁니다. 화천대유, 이거 김만배 씨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에 유동규의 몫이 그렇게 숨겨져 있느냐? 유동규 또는 그분의 몫이 숨겨져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지금 모든 수사는 또 모든 관심은 거기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앵커가 또 묻습니다.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소유주가 맞나요? 라고 물으니까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내 지분의 절반이 유동규 거다라는 녹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유동규 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김만배 회장으로부터 들은 사실도 있고요. 요게 이남 변호사의 이야기 중에서
인정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 대목입니다. 저도 유동규 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김만배 회장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답니다. 그럼 지분이 있다는 게 요게 화천대유의 지분인지 아니면은 천화동인의 지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분이 있다면 이것은 뭐 차명으로 되어 있든지 하여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김만배 회장이 유동규 본부장의 지분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최초로 유일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위가 어떤지는 김만배 회장이랑 유동규 본부장 두 분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맞는 이야기죠. 김만배 회장의 돈 이야기는 믿을 수 없다고 전제를 하고, 그러나 김만배 회장으로부터 유동규 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맞다고 확인을 해 준 겁니다. 자, 앵커가 또 물어요. 김만배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남욱 변호사, 2019년도에 비용 문제로 저희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김만배 회장 회계사가 비용 문제로 다투기 시작하면서 그때 실명이 거론되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거는 이거죠. 이 남욱 변호사가 한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350억 로비 비용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끼리 했었는데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외부로 나오면 당연히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50억씩 7명에게 주기로 한 로비 자금 등으로 주기로 한 그 이야기가 그들끼리 김만배를 포함해서 그들끼리 논의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남욱 변호사가 인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도 아마 집중적으로 될 겁니다. 그 50억씩 7분한테 350억 주기로 했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저희는 계속 들었죠.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니들이 이런 비용을 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부딪혔습니다. 이런 350 등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김만배가 너희들도 좀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티각태각 해가지고 이게 사단이 났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자, 요런 걸 가지고 이제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말고도 기자한테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었겠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업자 아닙니까? 동업자 사이에 뭐 비밀이야 있겠지만은 그것 다 검찰이 의지만 가지면은 압수수색 영장 또는 계좌 추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려운 수사 아닙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로서는 참 이거 수렁에서 빠져 나오기가 참 힘들게 되었습니다. 매일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이 이재명한테 다 불리한 겁니다. 이재명이야. 이거 이재명 게이트도 아니고 대장동 게이트도 아니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지만은 그거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수렁에 빠져서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가라앉지만은 이렇게 발버둥 치면 더 빨리 가라앉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오를 여지가 없죠. 그러면은 민주당 안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올 것이고 후보 교체론이 나오는 순간부터 민주당은 분열 구도로 갈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말 지난 일주일 전에 10월 10일 정말 치명적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